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은 재계 인사로 기업 동향을 읽는 시간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삼성과 SK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 인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현대차가 대전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준비 작업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유 있는 변신 소개해 주시죠. 이번 사실 지난번 CES에서 현대차가 안 나갔어요. 네. 의외였죠. 네. 사실 이번 CES 2023의 대표 키워드는 네. 모빌리티 네. 그리고 뭐 웹 3.0 여러 가지 대표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전 세계 글로벌 모터 기업들은 다 나왔거든요. 거의. 네. 현대차가 안 나온 것도 사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키워드가 좀 무색해졌고 사실 5대 그룹 중에서 현대차의 임원 인사가 가장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네. 왜 그랬냐에 대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번 현대차 그룹의 임원 인사는 정의선 회장의 진정 체제 구축의 클로징. 이제 그렇죠. 그만 이제 마감됐다 이거죠. 네, 이제 정의선 자기 그 정몽구 회장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네. 2018년도부터 수석 부회장 이후에 사실 실제적인 운영을 해왔지만 네. 실제 정의선 회장 진정 체제 구축은 약 5년이 걸렸다. 정도로 이번 인사를 보면 그 키워드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세대 교체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는 매기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기 효과. 예. 네. 예. 외부 수요를 계속 해오고 있고 네. 특히 사장단까지 외부 수요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왔거든요. 매기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다. 그 말은 정몽구 회장 체제에 대한 정의선 회장의 불신. 이전했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섹터로 업종 그 업무별로 보면 네. 정몽구 회장 체제 현대자동차는 품질 경영이었거든요. 품질 그렇죠. 경영. 그 20년을 해 왔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걸 사실 그게 현대차를 어느 정도 입지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의 경영은 뭐냐? 디자인 경영이거든요. 아. 디자인 경영.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디자인 경영을 사실은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화두였고 네. 그것이 이번 임원 인사에도 여전히 드러났다. 여전히 디자인 쪽에 강하다. 그리고 플러스 네. R&D 강화. 요 네 가지 정도 키워드가 현대차 그룹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모습을 좀 점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인사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부회장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회장단이 네. 싹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보통 재계에서 이제 부회장이라 그러면 2인자라고 말 칭하고, 예예. 실제 많은 그룹들이 부회장단들이 있는데, 예예. 유독 현대차 그룹은 현재 그 정태영 현대 그 카드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예? 전문 경영인 부회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현대차 그룹은 부회장이 많을 때는 네. 14명까지 있었어요. 네. 2010년도에.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가신 그룹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는데 네. 정몽구 회장의 주위에 14명의 부회장. 사실 그 당시에는 5대 그룹에서 부회장이 가장 많았던. 네. 그 당시에 삼성그룹에도 부회장은 둘밖에 없었어요. 둘, 셋. 항상 네. 부회장은 두세 명 정도 두는 거죠. 네. LG그룹의 부회장이 그 당시 6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SK그룹은 지금도 6명 정도에 모노를 포함해 8명까지인데 8명 정도 부회장단이 있는데 예. 현대차는 유독 많았어요. 14명이면 14명이 많았죠. 그러다가 2018년 당시에는 한 8명으로 줄었어요. 줄었다가 2018년이 이제 사실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 당시 수석 부회장이면서 실제적으로 예. 그 현대차 그룹의 오너 이제 3세 경영을 시작한 해로 봐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그 부회장단들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윤여철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 그룹에 가신 마지막 부회장으로 사실은 물러나면서 현재는 부회장이 공석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네. 삼성그룹의 사장단이 한 56명 정도 돼요. 사장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장단 회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차 그룹은 그룹 규모에 비해서 사장단이 굉장히 작습니다. 옛날에는 부회장 포함해서 사장단 포함하면 한 30명 됐는데 네.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부회장 8명밖에 안 돼요. 네. 8명. 네. 기아차에는 1명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1명. 글로비스에는 현재 이번에 그 사장이 은퇴하고 그 이영복 사장이 부사장으로 대표사 맡으면서 네. 제로가 됐어요. 예. 현대제철에 1명. 근데 현대제철에도 누가 와 있냐 하면은 포스코 출신의 안동일 사장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현대건설에 1명. 예. 굉장히 작죠. 사실 그룹 규모에 비해서 사장단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거는 일부러 줄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계에서는 늘 뭐 많은 사람 많은 사실이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 이전부터 네. 가신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드렸다는 것은 뭐 재계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게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막는다고 본인은 생각하신 것 같고 가신 정치나 가신 그룹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현대차 그룹이 미래로 가기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회장단들을 그 본인이 그 수석 부회장 때인 2018년도부터 줄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부회장을 아예 두지를 않고요. 이번 인사에는 사장 승진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본캐럴 그 디자인 사장 뒷권 그 분이고 네, 예. 또 그러면 사장단들은 그러면 존나 사장들은 사실 거의 다 교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시절에 있던 사장단 다 교체하고 사장단을 줄였는데 줄인 데다가 이게 매기 효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의 사장단이 8명인데 8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 4명이 외부 출신입니다. 아, 그마저도. 그마저도. 예. 이번에 그 삼성 출신 데리고 왔던 지영주 지사장은 나가셨고, 네. 그 다음에 정재원 사장은 대표자 맡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나사셋 모시고 온 그 모빌리티 UAM을 주도하시는 신재욱 사장은 여기 계시고, 그 8명 중 4분이 그 외부 출신이고요. 현대제철도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그룹에서. 예. 거기에는 안동일 사장이 지금 CEO로 계시는데 예. 포스코 출신이에요. 현대제철은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우유철 부회장이 거의 8년 동안 재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신 중에 굉장히 그 신임 두터웠던 분이었죠. 그 2018년에 정의선 회장이 이제 차자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없애고 외부 출신. 생각해 보시면 그 현대차라는 그 그룹은 포스코와 비슷하게 그 공채 출신을 시작해서 내부의 로열티로 사실은 조직을 이끌어왔던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조직에 정의선 회장이 이제 체제가 되면서 매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경영 철학에는 이런 인사들을 보면 예. 아 현대차 그룹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뀐 어떤 도화선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 이번 인사에서도 그 예시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이 그렇게 여러 가지 부회장들 자리를 없애고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는 거는 계열사들의 지금 수직 계열하고도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의 네. 계열사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주로 만드는 그룹인데 네,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제철부터 부품을 다 가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그 현대차, 기아차라는 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완성차, 부품, 그다음에 그 현대제철을 통해서 재료, 플러스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캐피탈. 네. 네, 캐피탈까지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현대자동차가 지금 빅5 정도 들어가는 자동차사인데 전 세계에서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도요타를 보면 예. 도요타가 있고 모비스 자리에 일본의 덴소가 있거든요. 예. 그 독일은 독일차 원성차가 있으면 두 모비스 자리에 보쉬가 있다고 그리고 미국에는 컨티넨탈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수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고 또 저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 각 계열사에 현대제철을 빼고 나면 대부분 현대자동차 출신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이사들 포진해서 현대자동차가 그룹의 지주역할을 하고 이런 출신들이 CEO를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배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좀 다른 부분이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회장단들의 가신 뭐 정치라고 하긴 가신 경영들 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눈에는 그것이 그룹의 미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없앴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컨트롤 타워도 그 당시에는 부회장 그 SK 그룹의 수펙스 추구 협의회가 있었다면 네. 그 이전에는 현대차 그룹은 그 기조실을 중심으로 한 부회장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네. 해왔거든요. 예, 예. 지금은 그 다 없애고 네. 그 기조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기조실이 소위 말하는 삼성의 미전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죠. 네. 기획조정실을 맡고 있는 그 수장들을 보면 네. 아 그래도 그 이분들이 가장 측근에서 가신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그 현대자동차의 김걸 사장이 2018년도부터 예. 그 2018년 아까 말씀드렸죠. 예예. 정의선 수석 부회장 시절 그러니까 네. 실제적인 시절부터 그 예. 이전에는 그 김용환 부회장이 거의 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시절에 8년을 맡았다가 예. 현재는 김걸 사장이 그 맡고 있고 네. 저기 이제 기획조정 1실, 2실, 3실이 있어요. 뭐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저거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는데 네네. 제가 대충 보니까 기획조정실 1실이 현대자동차 쪽이면 2실은 뭐 제철이나 다른 3실은 뭐 캐피탈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업무부로 분류해서 조정하고 있고 실제 네.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지금 현재 CFO 중에 세 분이 기획조정실 1실, 3실, 2실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이 그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전에 하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역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여전히 그런 역할들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 현재의 핵심은 김걸 사장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의 2인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해석을 하게. 부회장이 없는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자칭 500호라면 한쪽은 맡을 수 있는 거죠. 네, 김걸 사장이. 그렇죠. 이 부회장단을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축소를 한 상황이고 네. 좀 뭐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뭐 기업은 예.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적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 외에는 평가할 방법이 사실 없는 거야. 지금 정치도 아니고. 잘 아시듯이 현대차 그룹이 원래 최대 실적을 남긴 건 분명하고. 네. 지금 그 이번 인사에서 이제 요번에 그 사장 딱 한 명, 부사장 네 명만 승진시키거든요.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승진자들을 쭉 한 몇 년치를 쭉 훑어보면 네. 제네시스 라인이 부상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현재 현대자동차의 정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예, 예. 제네시스 사업부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반도체 칩 쇼티지 때문에 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렇죠. 생산량을 그렇죠. 이제 좀 선호하는 모델을 줄여야 되는데 잘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는 적게 만드는데 실적은 좋다. 고급차를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도체가 예전에 부족하니까 예. 저가차보다는 고급차를 많이 팔았겠죠. 고급차를 많이 파는데 가장 고급차는 제네시스 라인이고 그렇죠. 제네시스 라인을 사실은 세팅했던 분이 정재훈 사장이 그 업적으로 현재 대표자를 맡고 있고 네. 이번에 부사장으로 그 정진한 송민규 부사장도 네. 제네시스 사업부장이죠. 그러니까 그쪽 라인이 이제 좀 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정의선 회장은 이제 품질 경영이 아닌 이제 디자인 경영 쪽으로 좀 무게축을 옮겼다라고 하셨는데 네. 현대자동차 그룹 인사의 어떤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진정 체제 구축, 세대 교체나 그 매기 효과를 통한 진정 체제 구축의 완성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디자인 경영이 좀 또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 디자인 경영은 이번 인사에서도 사장으로 유일하게 승진한 사람은 디자인 경영. 부사장 승진장 중에서도 디자인 쪽. 네. 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효과를 다 누린 거죠. 네. 실제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업적을 보상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매뉴팩처링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솔루션 회사로 가야 되거든요.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솔루션이었습니다. 솔루션은 뭐냐 하면 소니가 혼다와 만든 차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 독일의 BMW 같은 데서 이번에 새로운 차들을 내놓은 걸 보면 자동차 안에서 무인 자동차 안에서 그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계속 제공하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으로 가는 쪽으로 이 기업이 바뀌어야 많이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사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 많은 인사들. 그건 사실은 기존의 매뉴팩처링의 제조 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나 ICT를 했던 사람이 더 꿀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해석을 좀 해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순환출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현대자동차 그룹은 순환출자 이 문제 지배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죠. 평가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인사 중에 하나가 네. 현대 글로비스 대표를 바꿨죠. 이규복 사장으로. 네. 그 이규 부사장이죠. 네. 그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현대 글로비스 수장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 이규복 부사장의 역할은 뭐냐. 현대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순환출자 구조와 맞물리는데 네. 현재 현대자동차의 지배 구조를 보면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 기아차가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제철이 다시 현대 모비스라고 돌아가는 순환출자가 핵심 고리거든요. 네. 자, 그럼 저기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기업 하나인데 그게 바로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별도로 분리돼 있거든요. 네. 현대 글로비스는 정몽구 정여순 회장이 2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계열이고 그러니까 약 5년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해서 분할하는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다가 그때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했던 것을 아마 이번에 이규복 부사장이 선임되면서 네. 재계에서는 아 제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현대자동차가 저 순환출자 고리를 깨는 것은 숙명인데 네. 깨면서 정의선 회장의 그 경영권 확보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현대글로비스의 주주가 그 기업 가치가 높아야만이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규복 부사장의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저것에 대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저기에서는 좀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그 디자인 경영 이야기 나왔을 네. 때 제가 보기로는 그 디자이너 영입에 관한 부분도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의선 회장의 경영 핵심 화두는 전 디자인이다, 디자인이었다라고. 예. 네. 그게 그 품질 다음에 현대차 다음에 키워드였다면 그게 사실은 현재는 결실일 과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슈라이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피터 슈라이어로 시작한 그 디자인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톰 크루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부사장 오른 분들 다 그 독일 출신 분들 BMW나 요런 분들을 앉히면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혁신을 일으킨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성과가 결국 나타나고 있고 저는 그 이 성과를 현대차에서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더 영입을 네. 하겠군요. 실제 이번에 임원 인사에서 보면 네. R&D 그리고 기획 쪽에 R&D가 40% 가까이 임원을 진짜 임원에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네. 기획 쪽이고 그 다음이 디자인 쪽이에요. 상무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렇다는 거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이 정도로 임원이 많은 곳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러면 아 정의선 회장의 디자인 경영 철학은 계속 지속할 것 같다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디자인의 혁신들은. 그런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굉장히 좋아지는 건 뭐 당연히 네. 동의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이번 CES에 참석하지 않은 게 조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대차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봐도 전자기 장치에 네. 대해서 뭐 그렇게 떨어진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거기서 비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나. 저도 굉장히 예. 의외였습니다. 예. 이번 CES에 왜 현대차가 안 나갔지? 예. 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CES가 앞으로 자동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 더 확실한 보증 수표인데 예. 뭔가 없었나?
그러니까 현대차가 내려올 만한 적당한 불순이 없었나?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굉장히 크게 강구했거든. 예.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UAM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그 청사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을 거예요. 예. 뭐 현대차 뭐 내놓을지. 근데 이번에는 사실 현대차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새로운 걸 지금 얘기는 해놓지 않고 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임원 인사가 사실은 4, 5년 전에 300명대였어요. 그 상무 이사까지 다 포함하면. 예. 300명대, 200명 후반대에다가 지금은 그 200명 초반으로 줄었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줄이고 있다. 그리고 사장은 한 명밖에 승진시키지 않고 부회장은 아예 없고.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조직의 변화 과정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다 좀 포커싱을 두고 네. 조금 밖으로는 조금 약간 그렇죠. 보수적인... 뭔가 정리되지 않은 뭔가 그렇지. 정리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조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정리되면 또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바톤을 받았던 이제 조직은 임원들이 이제 그걸 내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 대표들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인물들이 동행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두 곳이죠. UAE 간 분들이 있고 예. 다보스 프라미 다보스 간 사람 예. UAE는 일단 이재용 회장은 갈 수밖에 없죠. 현대 엔지니어링, 아, 삼성 엔지니어링 큰 수주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선 회장이 여기 간 게 좀 굉장히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다보스 프럼 이해되는데 UAE의 네. 어떤 비즈니스? 현대 로템 정도? 방산 정도? 이번에 사실 UAE에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원전 방산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UAE는 LG 그룹은 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이노베이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상의 회장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간 것 같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간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사실. 그 어제 이제 뉴스에 발표한 거는 30조 MOU 정도만 발표했는데 예. 실질적인 계약은 아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방산에 저는 조금 현대 로템 이번에 임원 인사에서도 방산 임원 승진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초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보스 프롬에는 늘 가는 두 분이 제기 인사가 있어요. 다보스 빠지지 않고 네. 개근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네. 예. 최태원 회장과 네.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아. 네. 이 두 분은 빠지지 않으시는데 아, 예.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두 분 가시고 예.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이번에 다보스 예. 프롬에 가요. 예. 그다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다보스 프롬에 굉장히 저는 제 기억에 별로 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렇게 가 이제 추가로 이제 거기 동행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이나 뭐 JP 모건이나 소니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 때문에 가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이분들이 가서 사실은 저는 누굴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사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업 연계가 그 다음에 유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총수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 총출동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대통령이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어떤 뭐 논의들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가장 근접한 미래의 어떤 먹거리들을 찾아서 그럼요.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예. 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참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특히 총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네네. 우리가 뭐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사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고 사인만 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총수들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전에 그 사전 조율을 해놓고 사실은 거기 사진 찍고 뭔가 발표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유해인은 사실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아, 그래서, 아, 정기선 회장은 뭔가 성과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 뭔가. 그냥 가진 않거든, 절대로. 예, 아무리 대통령이 간다고 해도, 초대받고 해도. 다보스 포럼은 그거보다는 조금 인맥쌓기 용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고. 그렇지만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게 또 펼치는 거라서 이 총수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도 굉장히 관심에 초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출석하는 이제 두 명의 인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왜 항상 출석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글로벌하게
브랜드 파워나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기업은 국내에 삼성, 현대차, LG 정도였고 네네. 실제로 SK그룹도 그 정도 글로벌하게 이름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하이닉스를 하기 전에는. 네. 한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은 글로벌 네트워크였다. 사실 총수들 역할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징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쌓고 그렇죠. 이제 기르기 네. 위해서 네. 한 번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쌓는 목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요. 미리 뭐 질문을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주요 우리 뭐 예를 들어 10대 그룹, 뭐 네. 5대 그룹 좋은데 지금 2세대,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인사 변화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뭐 제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느낀 거는 예. 그 지금 보시면 5대 그룹 중에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수가 다 바뀌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총수가 바뀌면요. 첫 번째로 이 총수 나이를 기준으로 굉장히 젊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라 키워드는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신 그룹의 교체. 아까 얘기했던 네. 거랑 같고. 이건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바뀌면 그게 바뀔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가신 그룹의 교체를 할 때 내각이 쭉 바뀌듯이 바뀌는 건 그렇죠. 바뀔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네. 그 매개 효과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삼성은 그렇잖아요. 삼성은 지금까지 보면 이건희 회장 때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맥맥을 유지해가는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데 LG 그룹도 보면 일단 LG 화학 부회장이 외부 출신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출신들이. 네. 그리고 주 LG의 그 인사 조직이나 전략 조직 다 외부에서 왔어요. 현대차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차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전통적인 산업은 내부 공채 출신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의 충성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이 로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 충성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를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하고 새로운 걸 가겠다는 의지고 신동빈 회장도 최근에 보면 롯데가 훨씬 더 전통적으로 외부 출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보면 롯데 쇼핑, 롯데 호텔, 다 외부 출신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키워드다. 그 제가 낸 통계에 따르면 CEO분들의 약 24% 정도가 현재 외부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저는 이게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CEO의 평가를 뭘로 할 거냐. 실적? 저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주가로 굉장히 평가할 거예요. 주가. 미국처럼. 예. 미국은 CEO가 주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부 출신들을 뭘로 평가하겠어요? 그 네. 단기간에. 주가로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나라 재계나 굉장히 흘러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기업의 나침반이 되는 인사동향 알아보는 CEO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훈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